강아지들이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즐깁니다. 속초시가 반려견을 위해 만든 놀이터로 이달 중순 문을 열었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강아지들을 데리고 왔을 때 눈치를 크게 안 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치를.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좀 넓다 보니까 강아지들 자연스럽게 그냥 뛰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뛰놀 수 있게.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많은 반려견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습지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담수성 어류 보호를 위해 조성된 생태습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놀이터가 백로와 외가리가 서식하는 야산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식 환경에도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려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백로 외가리 서식지라는 것에 거기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속초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공터인 해당 부지에 놀이터를 조성했고 민원이 계속될 경우 대체 부지를 찾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속초 지역에 처음으로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됐지만 위치 문제로 시작부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